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겔 기어스 시간입니다. 야. 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쿠스틱 갤러리에서 수입하는 브랜드죠. 부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BG51M 그리고 BG52M 요 M이 의미하는 건 마스터 그레이드 팩. 마스터 팩. 네, 네, 맞습니다. 부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을 이제 팩의 개념으로 좀 몇 가지를 함께 좀 묶어서 이제 그 뭐 그렇게 좀 뭐 세팅을 했어요. 패키지 개념으로. 네, 그래서 마스터 그레이드 팩은 어떤 거냐면 상판을 이제 원래는 부쉘 같은 경우는 A4개짜리 AAAA 아디론닥 스프루스를 사용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마스터 그레이드. 아, 그냥 마스터 그레이드. 네, 네, 마스터 그레이드. 그러니까 아디론닥 스프루스의 엄청 큰 나무 전체에서 사실은 몇 장 안 나오는 엄청 비싼 나무예요. 네, 그래서 마스터 그레이드 팩이라서 결이 여기가 보면 엄청 촘촘하고. 그러네. 네, 엄청 촘촘하고 색상도 굉장히 이제 밝고 좀 예쁩니다. 이제 노란 선이나 뭐 이런 것들 안 들어가 있고 비주얼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래서 마스터 그레이드의 상판을 사용을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바인딩이 원래 메이플인데 자그마치 하와이형 코아 바인딩. 코아 바인딩. 코아 바인딩이 앞이랑 요 뒤쪽에도 들어가고 요 가운데에도. 오. 네. 가운데 백스트립도 코아로 들어갑니다. 마스터 팩 같은 경우는 이제 코아 바인딩도 되어져 있고 마스터 그레이드 탑도 되어져 있고 이제 사운드 홀 로젯도 이제 펄 자개로. 네, 자개로 둘러져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라인으로. 아. 네, 3선? 2선? 아무튼 이렇게 라인으로 좀 몇 개 겹이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얇게. 그러니까 너무 두꺼우면 사실 좀 촌시려. 아, 그치 그치. 자개 너무 촌시려 아재 감성이에요. 근데 이제 얇게 모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차이가 있어요. 딱 끝. 여기까지 그 차이. 그렇고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1000불. 1000불이니까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찌됐든 캐나다 달러가 지금 900 몇십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부가세하고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어쨌든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조금 넘는 옵션이다. 근데 어겔에서는 이제 70만 원에서 지금 현재. 현재까지는 지금 2021년 뭐 6월 기준으로 70만 원에 세팅을 해놨고요. 좀 옵션이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좀 굉장히 낮췄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부쉘 가격은 어겔이 굉장히 쌉니다. 전 세계 전 통틀어서도. 네,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 모델은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 마스터 그레이드 팩이고요. 이제 OM 하이브리드 바디 그리고 드레드넛 바디가 되어져 있고, 스펙상으로 일단은 요 모델은 이제 블루그래스 모델이에요. 블루그래스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B라고 해서 마크가 들어가 있고, 이제 블루그래스 구즈 모델이고, 블루그래스 구즈는 이게 블루그래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루그래스 음악, 거기에 특화된 기타가 맞아요. 네, 그래서 스튜디오 구즈는 약간 뭐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기 딱 좋은 약간 그런 쪽이고, 이제 블루그래스 구즈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보다 좀 더 땡글땡글하고 좀 속사포처럼 빠바박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이제 바로바로 빠바박 튀어나가고, 이제 보통 블루그래스 모델들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넥넓이가 43이에요. 보통 코드 플레이 위주로 많이 이제 되다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그럴 거예요. 43mm 넥이에요. 요 모델도 그래서 43mm 넥이고, 여기에 이제 빗자 마크가 12플랫에 되어져 있고. 네. 사운드 홀이 좀 크죠? 그런가요? 네, 사운드 홀이 약간 좀 커 보여요. 네, 예, 그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후판 결이 특히 이 모델이 되게 예쁘다. 얘도 좀 좋은데 얘가 엄청 예쁘다. 네, 약간 시커멓고 결이 좀 루즈우드 중에서 약간 좀 아주 있어 보이는 양질의. 네, 좀 있어 보이는 감성을 좀 자극하는 루즈우드네요. 네, 일단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이제 부쉘 기타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만드는 거고. 이제 아디론닥 스프루스의 벌목권을 갖고 있어서 아디론닥 스프루스를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와서 옵션을 굉장히 비싸게 붙이는데, 보통은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를 기본 나무로 상판으로 쓰고. 네. 아디론닥으로 갈 경우에 뭐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옵션가가 붙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도 비싸게 사오니까. 근데 여기는 아디론닥 벌목권이 있으니까 거의 뭐 나무 가격이 다른 데보다 뭐 한 3분의 1 가격에 사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본인들이 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좋은 양질의 나무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 기타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딱 밀어붙이는 또 회사이기도 하고 또 톤으로 승부하는 곳이고 네 일단 그래서 뭐 아디론닥 스프루스의 다른 브랜드의 이제 기타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가격이 좀 메리트가 좀 있다.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뭐 아디론닥 그냥 뭐 A 3개짜리나 요 정도 아디론닥으로만 업그레이드 해도 거의 뭐 120만원, 150만원 붙고 마스터 그레이드 하려면 한 200만원 붙을걸요? 많이 오르네. 많이 올라요. 아디론닥이 원래 되게 비싸요. 그러면 부실에서 아디론닥을 이렇게 공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렇죠. 그 아디론닥 상판을 썼고 아디론닥 브레싱을 아디론닥 브레싱도 한 30만원씩 해요. 옵션비. 브레싱도 아디론닥이에요? 네, 브레싱도 아디론닥. 심지어 브레싱의 그 등급도 A 4개짜리예요. 좋은 걸 그냥 때려 넣었네요. 네, 때려 넣었어요. 일단은 이제 에보니 지판에 에보니 브릿지 사용했고 네. 뭐 아디론닥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축구판의 로즈우드나 이런 나무들도 굉장히 좋은 나무를 선별을 써요. 확실히 저희 수입되는 것들 보면 로즈우드가 뭐 진짜 뭐 허접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히 소량 생산이고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공정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로즈우드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좋은 로즈우드를 또 쓰고 아무래도 뭐 브랜드 밸류가 뭐 메이저급의 기타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죠. 목재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좀 더 섬세하게 신경을 쓰지 않나 라는 저희 이제 네피셜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뭐 넥감은 어떠세요? 이게 약간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V 넥 살짝 네. 모디파이드 V예요. 아. 네. 그리고 여기에도 자랑스러운 비화가 있습니다. 어떤? 원래 완전 시네기였는데 제가 저희 어쿠스틱 갤러리는 모디파이드 V로 해서 좀 보내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어겔은 몇 년 전부터 모디파이드 V로 따로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메일을 보내서 야 우리 모디파이드 V인 거 알지?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늘 넣어줘야 돼? 라고 했더니 데이비 너가 모디파이드 V로 했었잖아 그거를 다른 매장들에도 우리가 글로벌하게 그냥 보냈었거든? 너무 피드백이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모델의 넥을 너가 원래 오더했던 모디파이드 V로 현재는 가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부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선두주자가 되었군요 그럼요 헤드웨이드와 관련된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 리어시프티드 그치.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디파이드 V 저는 모디파이드 V 너무 좋아해요 어떠세요? 이게 저는 원래 V넥을 좋아하지 않는데 맞아. 저는 C넥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그 모디파이드 V인데 그 굴곡이라 해야 되나요? 각도라 해야 되나? 네. 이 튀어나온 정도가 네. 그냥 거의 C랑 거의 비슷해요 약간 좀 두툼한 C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이랑 아주 유사해서 딱 코드 플레이를 하건 아니면 아르페지오로 플레이를 네. 하건 뭐 피킹을 하건 그 엄지 포지셔닝이나 아니면 다른 손가락의 위치를 잡는 데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편해요. 저희도 오더 넣을 때 너무 V면 안 되고 또 너무 또 C 같은 느낌이면 안 돼. 그러니까 적절하게 약간만 V로 넣어달라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되어져 있고 지금 뭐 부쉘 하면은 뭐 샤방샤방하고 묵직한 소리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들 하시고 네. 테일러 같은 약간 모던한 계열의 소리인데 좀 단단하고 약간 좀 힘있게 좀 쏘는 느낌이다라고 저음도 좋다 단단하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운드에 대해서는 사운드 샘플을 먼저 들어보시고 네. 또 이야기를 계속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운드 샘플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 사운드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사운드적으로는 그냥 명불허전이 아닌가. 오호. 이게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맞아, 네. 맞아. 예, 부쉐 사실 뭐 호불호 좀 있죠. 근데 저는 거의 극호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극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핑거링 위주의 연주를 많이 하기도 하고 되게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건드리면 나와요, 그냥. 아, 돌아 나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툭 건드리면 뻥! 세게 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톡 하고 치면 그냥 딱 하고 나가버리고 진짜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치면 치는 대로 뭔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고 내가 반응이... 이렇게 칠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런 걸 기타한테 주입을 하면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너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 오호. 해주지 뭐 이런 느낌. 오호. 되게 좋았어요. 오호. 특히 제가 아까 이제 연주해보실 때 제가 이제 옆에서 딱 지켜봤는데 일반,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 그레이드 팩이잖아요. 네. 마스터 그레이드 팩 말고 저희가 뭐 예전에도 이제 다른 부쉐들 영상도 찍고 했는데 그 기타들보다 반응이 너무, 리액션이 너무 좋아. 이거 미쳤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셨어. 마스터 팩이라 더 그런 거예요? 전에 했던 부쉐도 좋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너무 좋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한 70만 원 정도 어겔에서 구성해 놓은 그 패키지 세트로 7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이 정도의 사운드 변화를 얻을 수 있다. 네. 이 정도의 반응성의 차이를 얻어낼 수 있다 하면 저는 가차없이 70만 원 정도로 쓸 생각도 있습니다. 차이가 좀 확연했었나요? 마스터 팩과 일반 부쉐과? 이게 아무래도 네. 그 기타 사운드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다만 그래도 가장 큰 포인트를 차지하는 게 상판이잖아요. 그렇지. 상판이 아디론닥인데 네. 거기에 마스터 그레이드 아디론닥이니까 네.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등급의 목재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딱 봤을 때도 수질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질의 네. 나무가 쓰였다 이런 네. 걸 알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게 그냥 소리에서도 어허. 바로 티가 날 정도로 어허.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첨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마스터 그레이드가 되면 결이 되게 좁아요. 보통은 결이 좁고 결이 좁다는 건 그만큼 이 나무가 되게 좀 빨리빨리 성큼성큼 자라지 못하고 되게 좀 되게 더디게 자랐다는 야금야금 거거든요. 자랐다. 같은 시간 내에도 똑같은 동일한 10년 내에도 뭐 다른 거 성큼성큼 자랄 때 얘는 얼마 못 자란 거야. 이 부위 뭐이든 뭐 이런 이 쪽은. 그러니까 그인 즉슨 그만큼 되게 단단하고 밀도가 되게 이제 되게 좀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탄성도 좋고 그러니까 밀도가 되게 높고 그래서 이제 탄성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 딱 건드리면 빵 하고 나가는 거야. 맞아요. 그냥 일반 아디론닥에 딱 건드리면 빵 하고 나갔을 때 그게 그 정도만 해도 시트카보다 훨씬 좋은데 마스터 아디론닥이면 빡 하면 뻥 하고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비주얼이 예뻐서 아니면 그냥 레어하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소리적으로도 음향목으로서도 정말 더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1000불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옵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옵션 이게 사운드적으로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확실히 코어 바인딩이 보통은 다른 하이엔드 기타들도 뭐 최소 50만 원에서 막 70만 원까지 가요. 뭐 100만 원까지 가는 데도 있고 코어 바인딩 그리고 여기 펄 로젯도 사실 뭐 3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다들 이게 옵션이 붙는 건데 그거 다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원래 100만 원이야. 사실 다른 브랜드면 그렇겠다. 근데 이제 상판도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어게에선 70만 원이면 사실은 제가 만약에 부쉐를 이제 산다 뭐 다른 기타들이랑 다 쳐봤는데 부쉐이 마음에 들었어 라고 한다면 저는 일반 모델보다는 저는 무조건 마스터 팩으로 저도 이런 물론 들어가 있는 모델도 내무부 장관님이 허락하시는 한도가 뭐 너무 턱없이 오버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결제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 저는 뭐 마스터 팩이 그리고 코어 바인딩이 실제로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고급스럽고 맞아요. 바인딩은 코어죠. 좀 이렇게 보면 가구 같아요. 아하. 앤틱 가구 장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맞아. 느낌이라서 네, 코어에도 느낌이 또 좀 약간 그렇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운드적으로 저도 사실은 이거 쳐보면 일반 블루그래스 모델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뻥 하고 나가주는 느낌이 맞아요, 있고 근데 더 무서운 건 원래 아디론닥은 새 기타일 때 소리가 이게 너무 아디론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새 기타일 때 소리에서 제일 손해보는 게 아디론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디론닥 이게 똑같은 모델인데 아디론닥으로 상판 만든 거 그리고 시트카 뭐 시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면 동일 모델이랑 가정하에서는
이제 시더가 제일 소리가 열린 소리가 나요. 이제 시더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똑같은 모델이라면 시더가 굉장히 소리가 좋게 확 열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카고 아디론닥이 제일 답답한 소리예요. 근데 이제 한 1년만 두들겨 패주고, 이제 1년만 두들겨 팬다네, 1년만 연주를 해주면 확실히 훨씬 더 지금보다 확 열리는 게 아디론다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력이 높다. 게다가 마스터 그레이드 팩이라면 굉장히 단단해서 소리가 좀 답답한데도 이거가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 소리가 더 활짝 열린다는 게 사실은 좀 무섭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어허. 새 기타인데도 별로 그렇게 아 답답하지, 답답하지 않았다. 맞아요. 답답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한 임선호 씨가 네. 이제 연주를 이제 메인 기타로 연주를 하시면서 또 홍보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이 블루그래스 모델은 더더욱 또 되게 단단하면서도 자기 느낌을 캐릭터를 확실히 갖고 있고, 부쉘 전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기타의 뭐 예를 들면 마틴 카피 같은 모델, 아니면 뭐 테일러를 카피한 모델 같은 약간 비스무리한 소리면은 사실 사람들이 아 그거 뭐 거기에서 격까지 쳐서 나온 그런 소리 아니야?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네. 부쉘은 진짜 좀 약간 기존에 없던 소리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렇죠. 사실 새로운 뭐, 기조가 네. 있는 느낌. 뭐 로든도 뭐 이렇게 비슷한 소리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이저의 시장에서는 사실 알려지진 않았어요. 뭐 로든 자기 캐릭터 확실하고 뭐 마틴도 자기 캐릭터 확실하고 뭐 이런 것처럼 부쉘이 다른 데 따라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샵들이 부쉘을 이제 오더를 해서 지금 오더하면 한 7, 8개월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되네. 예, 지금 오더하면 내년에나 받아요. 아 그러네. 예, 내년에다 받는데 이제 그 행복한 비명을 좀 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생산을 지금 공장을 확 늘려가지고 생산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어요. 확장을.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부쉘이 이제 그런 부분도 수급도 더 이제 원활해질 거다. 근데 그만큼 가격 대비 이제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거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이제 확실히 그 가치를 좀 인정하고 있지 않나. 네. 아무쪼록 오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쉘 기타의 이제 BG51M 마스터 그레이드 팩, BG52M 마스터 그레이드 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어쿠스틱 갤러리가 지금 한국의 독점 총판이고, 그렇죠. 수입처고, 저희가 또 이제 지방의 이제 대리점들에게도 좀 공급을 좀 서서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도 이제 부산 페이스뮤직 그쪽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다른 곳들도 좀 얘기 중인 데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곳들에서 이 기타를 또 보실 수 있도록, 시연해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기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